아 진짜? 루봉? 루봄? 루봄. 루복? 루봄. 루봄? 예. 스프링. 루봄. 아 루봄. 오 루봄. 맞아? 이분? 루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루봄님 한번 쓱 가볼게요. 나가셨어? 가셨나요? 박사님. 아. 노래하는 코트님 루하. 예. 아니. 아. 괜찮아. 근데 나는 오히려 좋아. 누가 됐건 이렇게 나는 의욕적인 분이 좋아. 루봄님, 반갑습니다. 아, 나는 뭐, 야, 이거 뭐 얼굴 보고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 이쁘신데 왜 그래? 방중단 다시 기어나와. 안녕하세요.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은데 껐다 켜자. 야 이거 이대로 저 디스코드 알려주면 되는 거야 이분한테? 저 매니저 좀 저 매니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매체선 방송하면 안 나오게 돼. 예, 매체선 방중 방송하면 안 나오게. 님 루하. 근데 이거 안 나와요. 북한의 북한지시비님 루하. 아 괜찮아, 이제 내가 저기 다 저기 해드릴게요. 저 사드릴게요 이것도 다. 기다리세요. 디코 친추 부탁드릴게요. 루봄님도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디코. 네. 방금 제동이 발작되지 올. 얘들아, 근데 솔직히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이거 지금 같이 할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지? 시간이 시간이잖아. 그래도 어쨌건 미션이니까 내가 최... 한표 추가할게요. 그리고 오디오가 중요해. 나는 게임은 무조건 오디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딕... 매체... 매체... 아, 진짜요? 진짜 반짝해야 돼요? 맨노드님 루하. 아 뭘 방... 아이 씨발놈들 또... 아유... 예. 매체 좀 봐주세요. 예. 아 드립이죠? 예. 매체 좀 봐주세요. 세아기아흥이님 루하. 예예. 예. 아 매체씨야 잠시만요. 예. 자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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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주세요. 예. 날 보영 일어나는 게 훨씬 재밌을 듯. 아니 오디오가 중요하니까. 도로시이님 루하. 아 유쿠케인 슈퍼유자님 루하. 누가 후나우진유래 미움치는 놈 키우 서로 방송 중이니까. 자 디코 아이디 받았고 랄프야 빨리 와서 좀 친추 좀 해줘 봐봐. 자 나 루봄님이랑 대면 할게요. 방피로 들어가시죠 디코. 맞잖아요. 여기 디코 방피 방피 친추 한번 해봐봐. 매체 어딨나? 이거? 아 여기 미 복사해놨어. 아 왔대요? 보냈대요? 아 내가 보내면 되지. 아 보내시래요? 아니 둘 다 친추하면은 알아서 되니까. 아 돼요? 아니 복사해놨다니까. 예. 아니 복사는 안 뜨잖아요. 이게 더하기 눌러서 따야 돼. 예 보냈습니다. 당장 예, 받아, 친추 보냈습니다. 예. 당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 뜰 거예요. 루봄님 아직 안, 뭐 떴다. 떴어? 예. 오케이, 오케이. 야, 저 대화 잠깐만. 나 이어폰 끼고. 네. 한번 걸면 돼요. 예. 일단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자, 걸게요, 제가. 디코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루봄이 안녕하세요. 루봄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잠시만요. 내가 이거 세팅이 완전 잘못되어 있네. 잠깐만. 네, 방송에서 잘 들려요. 아, 저분 방송에 내가 들려? 아니, 형 방송에서 저분 목소리 들려요.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또 장치가. 잠깐만. 음소가 돼 있나 보죠. 이거 좀 풀게요. 잠깐만요. 디코가 이거 음소가 돼 있나 보네. 수준. 올라가지? 오케이. 그리고 재생은 날 보영이랑 하자고 그냥. 오케이 됐고. 들리세요? 루범 님. 들려요? 뭐 하노? 나갔다 들어오세요. 내가 나갔다. 아니 요거 끊고 연결 끊고, 네, 끊고 다시 들어오면 돼요. 오케이. 네. 아, 루범 님 들리세요? 봐봐, 루범 님 목소리가 내 지금 내 방송에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아니 내가 안 들린다니까. 아니 내 귀로 지금 루범 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장치가 루범 님 잠깐만요. 녹음 장치는 맞고. 루범 님 말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아, 네, 네. 아, 됐다. 안녕하세요. 됐다. 이제 들린다. 에, 루범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아니 뭐 배그 BJ 분이신가요? 주로 그냥 배그하고 있어요. 배그 하시는구나. 저기 네네. 뭐야, 그 스팀 게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스팀 게임은 안 해 봤어요. 아니 지금 스팀... 화이트데이 이거 공포 게임? 네네. 이게 저기 둘이서 뭐야 얘기하면서 공포 게임 좀. 근데 어떻게 알게 되시고 저 시청자가 혹시 막 뻐꾸기 날라갔나요? 네. 아, 그랬구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당황스러우셨겠다. 네. 아, 근데 원래 이 시간에 방송하십니까? 아니요. 저 랜덤이에요. 좀 오래 하면은 좀 많이 오래 하는 편이라서. 아니 근데 내가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스팀 게임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약간 좀 이게 갑자기 했다가 루범님도 방송 지장받고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루범님 뭐 공포 게임 같은 거 화이트데이는 해보셨고요? 네네네. 화이트데이는 해보셨고 그 스팀도 스팀 지금 깔려 있나요 혹시? 네? 스팀이 지금 바탕화면에 없네요? 있어요 여기. 아, 있구나. 네, 있어요. 그러면은 루범님 좀 네. 멘탈이 약한 편이세요? 저요? 네. 어느 부분에서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부분은 네. 그거죠. 예. 잠시만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퍼즐도 좀 있고 예, 같이 멀티 게임 하는 거 멀티 게임. 아, 네. 예.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뭐 가능하실지 약간 좀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근데 배가 하시니까 배가 하면서 욕 많이 먹어봤죠? 아, 엄청 많이 먹어.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허. 좋습니다. 그러면은 루범님. 네. 뭐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이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팀 한번 열어보실래요? 스팀? 아, 네. 예, 예. 잠시만요. 제가 하고 있던 배그를 좀. 배그를 하고 계셔. 아, 이거 방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러시구나. 네, 끝나고 갑자기 오셔서,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저 스팀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내가 저. 그 네이버에다 검색했던 거 그대로 스팀에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 게임이. 인사이더. 예. 뭐였지? 인사이더. 백룸. 예. 안 나오네요. 아니 그 한글로. 아니 한글이 아니고 영어예요, 영어. 인사이드. INSIDE. 예. BACKROOM. 예.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면은 루봄님이 거절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뭐 어거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그 루봄님한테 너무 죄송한 계기가 되니까. 어, 아니요. 그 제가 영어가 어 이거다 5,500원짜리. 예, 약간 의사 표현하실 때 약간 좀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편이죠. 아니에요? 어떤 거요? 의사 표현을 네, 명확하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 박자 느려요. 네. 아 그래요. 그 저기 뭐야 루범님 그럼 진짜 같이 하실 의사 있는 거죠? 아 네, 저 괜찮아요. 그래, 그럼 말 편하게 할게 루범아. 그래 말 편하게 할게. 네, 어, 저기. 편하게 하세요. 네. 야, 그럼 이거 이 게임을 같이 깔아갖고 멀티를 같이 할 거야 루범아. 그리고 지금 비공식 유저 한글 패치가 있네요. 어 그래 오케이 그것까지 그거 일단은 루보마 저기 너 저 뭐 결제해가지고 네. 저걸 이제 깔아야 돼. 저 게임 얼마니? 아, 루보마 5,500원인데 이거 근데 기다려 주실 수가 있나요? 게임 까는데 저거 몇 기가 안 해. 너 인터넷 빠를 거 아니야? 인터넷 그럴 거 같아요. 인터넷 빠를 거예요. 그래 게임 비용 내가 사줄게. 게임 사줄게. 5,500원 어때? 아 감사합니다. 그래. 네. 그래, 루모아 그 일단 같이 좀 게임을 깔고. 네. 그렇게 저 해보는 걸로 하자.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 점잖이야, 저도 하고 싶은데. 왜 루모아 또 왜? 네,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루모아? 네. 왜? 아 전자녀를 꺼달라고 하셔가지고. 전자녀 입장할 때 전자녀 뜨고 채팅 치면 전자녀 뜨고 막 그러나 보지? 아 네. 야 그거 에바야. 그거 계속 켜놓으면은 힘들지. 에. 근데 너가 알아서 해도 될 거는. 좋다. 좋아. 나도 지금 깔게. 네. 나도 깔게. 잠깐만. 한글 패치를 좀 할게요 제가. 그리고 한글 패치 대화 나누고 계세요. 야 비공식 한글 패치 있으면 재밌겠다. 예. 인사이드 뭐죠? The back room. 콘텐츠 설치. 직접 사용 구매. 바꿀게요. 루보마 그리고 이따가 저 스팀 친추도 해야 된다. 아 네. 그래. 시에 갈게요. 오. 네, 바꿨습니다. 다 깔았어? 아, 아니요. 방금 뭘 바꿨다고? 전자녀? 아니요, 방대. 이거 벌써 다 깐 건가? 아, 설마. 아니. 저요? 벌칙도 있어요? 벌칙 없어. 열렸잖아요. 이거 벌써 깔린 건가? 아, 설마. 랭귀지 에너 달라. 오케이. 다 깔면은 하도록 할게요. 금방 까네. 나 다 깔렸네. 난 다 깔았어. 다운로드. 저도 깔린 것 같아요. 아직 게임 실행하면 안 돼. 껐어요. 잘했어. 잘라놓고. 네. 깔렸죠? 나도 지금 다 깔았는데 이거 비공식 한글 패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글 패치까지만 딱 하고 그러고 같이 하자. 네. 아 네. 근데 이거 그 다 영어예요? 너도 한글 패치 깔어. 그러면은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잠깐만 있어 봐봐. 매니저가 지금 해주고 있어 갖고. 따라와 봐. 여기다. 여기 나와 있어. 이거 따라하면 돼요. 랭귀지에 너 폴더에 넣어라잖아. 네. Streaming Asset Language. 오케이. Streaming Asset Language. 여기 넣어서 덮어쓰기 하면은. 덮어쓰기. 네, 잉글리시를 선택하면은 한글이 된다. 그 말이네. 오케이. 네. 자 루보마. 네? 왜 실행하면 안 되지 아직? 루보마. 네. 그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네. 그 인사이더 백룸 거기 즈 네가 게임 샀던 그 페이지 좀 띄어 놔봐. 띄어져 있지. 네. 마우스 스크롤을 좀 내리다 보면은 여기 뭐 저 댓글에 추천이라고 돼 있을 거야. 개꿀잼입니다. 친구랑 같이 하십시오. 갓겜. 뭐 이런 거 있어요. 잠시만요. 어. 댓글.
가만 있어. 내가 루봄이 들어볼게. 루봄. 아, 한글 패치 파일입니다. 이건가요? 맞아 맞아 맞아. 거기 있지. 네네. 그거를 클릭이 한번 해봐봐. 아, 네. 했니? 네. 그다음에 랄프 어떻게 하냐? 외부 사이트로 계속 이동합니다. 네? 그거 다 영.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됐지? 네, 됐어요. 그럼 뭔 텍스트 파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 네. 그지. 요거를 네. 다운을 받아야 돼.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라고 있거든. 이거 내려받기 버튼 요거 있어. 화살표 밑에. 내려받기 버튼 화살표 밑에 그거 있어. 다운로드 버튼 오른쪽 위에 있어. 아. 네.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면 되나요?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면 돼. 아, 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네. 자, 다시 스팀 페이지 스팀에서 라이브러리 눌러봐. 라이브러리. 스팀에서 라이브러리. 네. 그리고 인사이드 더 백룸 보이지? 네. 게임 리스트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봐. 네. 그리고 저기 밑에 탭들 보면은 관리 나올 거야. 쿤나니머스 디귿 디귿. 그다음에 로컬 파일 보기가 있어. 네. 클릭했지? 그 메뉴에 네. 폴더 있을 거야. 인사이드 백룸 데이터. 네. 거기 들어간 다음에 스트리밍 어시스트라고 있어. 폴더 네. 세 번, 네 번째 폴더일 거야. 네네. 그 다음에 랭귀지 들어가봐. 아, 네. 거기 english.xml 이렇게 나오지, 파일. 아까 네가 받은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덮어쓰기. 덮어쓰기. 네? 아까 네가 다운받았던 파일 기억 안 나? 아, 이거를 그걸 갖다가 그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요? 존나 멋있어. 아니, 그거를 넣으면 안 되죠. 왜, 왜, 왜 뭐 하는데 왜? 아니에요? 바로공기를 넣었어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고. 예, 그 잉글리시 XML이라고 그 받으신 걸 넣으셔야 됩니다. 그 바로공기를 넣으시면 안 돼요. 잉글리시 아니 잠깐만 다운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다운을 안 받았네. 너 다시 저기 열어봐봐. 예. 아니 뭐야 얘 일마 계속 예예예네네네 이거만 했네. 아니 폴더 잘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한 거면 거의 천재입니다 진짜. 오케이 잠깐만 저거 파일을 다운받아야 돼. 잠깐만 왜 이렇게 떠? 야 이거 열어버리기로 했네.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네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로 해버렸네. 다시 다운받아. 아 네. 돌멍게 나오기 직전이네. 이거 익스플로러 끄시고 예. 괜찮아. 무시하고 다운로드 했지? 거거든? 네. 그럼 그 폴더가 어디 있어? 그 다운로드 된 폴더가 밑에 오른쪽 왼쪽 밑에 있네. English 1 XML 있네. 네, 그거를 화살표, 네. 화살표를 눌러. 네. 화살표 누르고 폴더 열기. 폴더 열기. 옆에 괄호 1 돼 있는 건 지워버리고 괄호 없는 거 그거를 폴더 열기 해 봐. 폴더 열기. 네. 오케이. 그거 파일 두 개잖아. 그 네. 위 거 지워버리고 그 잉글리시 갖다 그냥 옮기면 돼. 컨트롤 X. 알겠니? 이거를 갖다가 여기로 옮기라고 이렇게. 거기다 덮어쓰기야. 드래그. 완벽합니다. 드래그. 팔 덮어쓰기. 예. 네. 오케이. 기가 막히는구만. 네. 이렇게 말해줘도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똑똑하 너. 좋다. 루범아, 게임 실행하자. 네. 아, 네. 오케이, 잠깐만. 그리고 나 네 얼굴 좀 띄워놓고 해야겠다. 잠깐만, 여러분들.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방송 화질이, 루범아? 아, 네. 너 방송 화질 원래 이렇게 안 좋아? 컴퓨터 저기가 좀 안 좋은가? 저기가? 네, 4000K. 아직 열악한구나. 네 잘못 그래 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BJ를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지. 괜찮아 로봄아. 네 그래. 그럼 컴퓨터를 내가 왜 사줘요? 잠깐만 네 얼굴 좀 띄워놓고 할게. 네. 실행하면 될 거야. 옆에 불 끄고 연병하지 마. 그거 해봐. 불 끈 게 아니라 위에 저거 흰색 때문에. 다시 한 거예요. 됐다. 이제 없어졌다. 됐다. 자, 루브마 좋다. 네. 실행해보자. 오케이. 렛츠고. 자, 요게 공포게임이고
뭐 플레이 타임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된대. 둘이서 이렇게 퍼즐도 좀 풀어가면서 약간의 어떤 피지컬도 좀 요구하는 그런 게임인데, 내가 봤을 땐 너가 배그를 좀 하던 애라서 잘할 것 같다. 일단 소리가 너무 크네. 소리 조금 조절하고 세팅 좀 해놓고 그러고 할게. 네. 언어 잉글리시 데이터 다 돼 있네. 야, 좋다. 오우, 홀리쉣. 사이다님이 누구세요? 루보마. 네. 그리고 내가 방을 만들면은 잠깐만 게임 입장 눌러갖고 우리 굳이 스팀 친추 지금 안 해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저기 이거 게임 한 사람이 없거든. 방 제목은 COET로 팔 테니까 너는 방 입장하기 해갖고 들어오면 돼. 네네. 좋다. 막 아이, 누가 이걸 깔고 지금 어느 순간 이거 들어와. 루버만, 나 지금 방 팠어. 형 방송을 3,100명이 보고. 아이, 저 말 맞네. 분명 들어옵니다. 아, 아무도 안 들어와. 루버만 들어와. 게임 입장 누르는 거예요? 게임 입장 눌러봐. 네. 게임 입장 쓱 눌러보면 방 하나 뜰 거야. COAT. 맞아 그 방이야. 네. 잘하네. 오케이, 루보미. 그리고 듀곤 커트 이렇게 들어와져 있네. 루보마. 네. 저 이거 되게 무서운 게임이래. 네. 아니 너 왜 이렇게 톤이 일정하냐, 루보마. 아니 저 그 이런 게 처음이다고 해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닌데 이제 좀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재밌어질 거야. 너 게임순이잖아. 네. 게임순이는 또 이렇게 또 게임하면서 금방 저기 되는 거지. 인정? 아, 인정. 오케이. 나 그럼 저기 유튜브 저기 메인 적으면 좀 찍고 갈게. 네. 자, 시청자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인사이드 백룸이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멀티 공포 게임입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네가 소개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로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그 새벽에 급하게 또 이렇게 섭외를 해갖고 같이 이렇게 또 같이 게임에 해주는 저 친구예요, 저. 네. 예. 루봄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이더 백룸. 예. 네. 자, 준비됐니? 네, 됐습니다. 근데 이거 키가 있나요? 키가 WASD랑 그 뭐 이런 것들 있거든? 그러니까 하면서 알아가자. 시작할게. 네. 무슨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고 있네. CRT 모니터로. 뭐요? 갑자기 쳐잖아. 주인공 시점인가봐요. 오, 백룸으로 들어갔어. 루보미는 백룸이 뭔지 모를 거야. 약간 인터넷 괴담 같은 건데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봐잉. 네네. 잠깐만, 이거 지금 너랑 나랑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너 어때? 너는 어떤 지금 배경이야? 저 벽지에 막. 벽지 존나 많지. 거기 지금 화살표 보이거든? 네. 화살표 겁나 많은데요, 이거. 시프트가 뛰는 거야, 시프트가. 아. 화살표들을 일단 가보자. 화살표 네. 보이는 대로 가보면 둘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그런데. 근데 계속 뛰니까 시야가 되게 어두워지는데? 뭐 원래 이런가? 이거 막 뛰면은 주인공이 네. 굉장히 빨리 지친다. 심혈관 질환 있나봐. 진짜요? 이거 화살표 또 있는데요? 나오니까? 화살표.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가 뭐야? 탈출. 여기 들어가는 게 탈출인가 봐? 뭐지? 여기로 가? 여긴가? 못 들어가는데? 이스케이프 여기 아닌가 보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왜, 너 어디 갔어? 아니요. 애가 숨차예요. 원래 그래.
뛰면은 너무 오래 뛰면은 숨 차니까. 어. 화살표 이스케이프라고 써져 있는 데는 못 들어가거든. 거기로 말고 일단 화살표대로 네. 가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기서 이스케이프 어? 이게 뭔가 계단 있는데요? 계단 있어? 네. 계단이 있다고? 계단 전 갑니다. 야 어떻게 했어? 가르쳐 줘. 그냥 화살표 있는데 따라가니까 계단 있는데요? 어 근데 저 아니 뭐... 너 계단이 어디 벽에서 나온 거야? 너랑 나랑 같은 바탕일 텐데 지금? 어 아 진짜요? 그냥 막 그 뭐지 공사단에 사용하는 그런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야 왜 나보다 네가 네. 그 계단을 왜 나는 안 나오냐 계단이? 어 나오니 저 그 막 하면 되나요? 저? 아니 저기 같이 만나야 되니까 같이 진행해야지. 아니 저 어유 이제 너무 넓고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저 일로 나갈 수 있나 다시? 어 뭐 안 되네? 어 너가 거기서 기다려야 될 거야 아마 그러면은. 어 진짜요? 어 이스케이프가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죠? 아 이 새끼 너무 체력이 약해. 몇 걸음 뛰었다고. 아 그니까요 막 헥헥거리는데요? 어 시야도 너무 어두워지고. 아 네. 되게 깝깝하네. 어 이거 어 나도 계단 밟고 건가? 싶은데 계단이 어디 나오는 거야 대체? 어 문도 있고 서랍장도 있고. 어이씨 약이다. 이거 자살약인가? 아니겠지? 아니 어여여 있다 나 찾았어. 아 오케이 어 나도 계단 타고 갈게. 네네 어 있다 어 하이 야 일단 우리 여기 ESC를 누르고 옵션을 눌러봐. 네. 컨트롤을 쓱 봐. 템이 뭐뭐 있는지. 휘파람 불기가 G, 노트 읽기가 H, 무전기 아~ R, 손전등 F. 별거 없네. 아~ 안 끼는 그래요? 동일하고 어 그렇게 보면 되겠다. 오케이. 어 좋아. 해놓고 마우스 민감도 조금만 줄여야겠다. 좋네. 자 저기, 일단은 네. 여기 무전기가 있네. 무전기 어떻게 하셨어요? 아 들리나? 아니요. 아 여기 아 무전기 죽기 아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워터 하나씩 챙기자. 여기 있잖아 아몬드 워터. 아. 노트도 읽어볼게. 상처를 입었다 아몬드 워터를 마셔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대. 우리 방금 이게 배그의 그거라고 보면 돼. 에너지 워터. 아~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이제 뛰니까 왼쪽 밑에 게이지가 뜬다. 달리기 그 개수가. 그러네요. 항불안제. 내가 두 개 갖고 있을게. 이 알약은 우리가 네. 너무 무서울 때 쓰면은 불안을 줄여준대. 아, 템을 좀 옮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희가 안 보이거든요. 네네. 좀 옮길게요. 이 정도면 되나요? 옆부터 있을 때 아니에요? 어, 그게 맞겠다. 옆부터 되세요. 됐다. 서랍도 열 수가 있네. 서랍을 연다고? 네. 서랍. 노트 읽기, 어. 영어. 근데 이런 거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쵸? 너 그거 읽어봐. 난 저기 가서 한번 서랍 한번 열어볼게. 이거 읽으라고요? 아니 안 읽어도 돼. 똑같은 내용이야. 거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H 누르니까 한글로 번역이 되네요? 맞아. 별로 크게 어떤 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좀 떠나자 이제. 네 앞에 근데 내가 문 열게. 내가 앞장설게 그냥. 네. 오케이. 가자. 3 2 1. 2 1. 뭐? 샵. 6 9 1 2 5 3 2. 잠깐만. 이게 뭘 뜻하는 건지 한번 보자. 해시태그잖아. 샵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숫자 순서대로 뭐 이렇게 좀 앞에 서 있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거일 것 같은데. 1 1 잠깐만. 저 뭐야?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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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엘베. 아, 어 여기 뭐 있어요? 1, 2, 3, 2, 5, 9. 저기 쪽지 있어요. 쪽지? 어 나도 읽어볼게. 아 퍼즐이다 퍼즐. 생각해보자. 이게 엘베 층수를 나타내는 것 같아. 언제요? 어. 쪽지를 못 읽네요. 아니 E 누르면 되지 않아? 내가 보고 있어서 그런 건가? E 한번 눌러봐. 앉아야 되는 건가? 아니 그냥 마우스 한 가운데를 딱 갖다 놓고 되면은 그 뜰 거야 아마. 네가 그 화면 딱 가운데 에임. 너는 왜 안 읽혀지나 보다? 나만 볼 수 있는 건가? 됐어? 아, 됐어? 됐어요. 아, 그래 그래. 보면은 일단 1, 2, 3, 4로 돼 있고. 자, 그 샵. 1, 2, 3, 4. 층수별로 샵 1, 샵 2. 오, 샵 1, 샵 2. 저거 한번 뒤에 있는 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 샵 1, 샵 2, 샵 3, 샵 4. 샵 1. 1, 2, 3, 4. 아, 이게 나 알았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너 엘베 타봤잖아. 네. 여기서 쭉 보면 엘베 버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1층을 누르려면은 여기서 네.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왼쪽에 그 두 번째 있는 블럭이 1층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치 그치. 그리고 그 다음이 2층이고 그 다음이 3층이고 4층은 내가 봤을 때 4층은 이건 4, 1, 2, 3이네. 4, 1, 2, 3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아~ 4, 1, 2, 3. 오른쪽은요? 오른쪽도 그거지. 처음다. 오른쪽은 뒤에 샵이 붙었어? 안 붙었잖아. 아니요? 샵이 안 붙었기 때문에 저거는 의미 없는 거지. 아. 그지. 네. 오케이. 자, 그럼 샵 1, 2, 3이니까 샵 4, 1, 2, 3. 왼쪽 블럭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샵 1, 2, 3. 자, 우리가 1층. 잠깐만.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게 1번이 그러면 4층인 거고 2번이 1층인 거고 3번이 2층인 거고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닌가? 아, 이 버튼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 건가? 왜 이거 한 사람 아 그러네 1, 2, 3, 4로 눌러야 돼. 그러니까 1, 2, 3 맞나? 아닌데? 존나 어렵네. 이게 버튼을 네 개 눌러야 돼. 네 개 눌러가고 작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야, 루구마. 아.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아니면은 그냥 4, 1, 2, 3을 그냥 그대로 누르는 건가? 너가 한번 눌러볼래? 4, 1, 2, 3 눌러봐. 4, 1, 2, 3. 그냥 그 나온 숫자대로. 아, 잠깐만요. 잘못 눌렀다. 다시. 4, 1. 아닌데요? 나와봐. 와. 4, 1, 1로 타! 뭐해? 2, 3. 아닌데? 4, 1, 2, 3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이게 지금 쪽지가 뭔 내용인 거야? 샵.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1, 2, 3, 4로 누르라는 거 아닌가? 1, 2, 3, 4 순서대로 적혀있는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닐까요? 1, 2, 3, 4 순서대로 적혀있는 번호를 눌러라. 반대편에 있는 번호를 누르라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순서대로. 아, 샵 1에 있는 거는 9. 맞네. 아, 9? 반대편 26 9. 야, 26? 이거 그럼 루모밍 한번 풀어 보자. 맞나? 해 봐. 5 5 2 6. 맞다. 야, 맞네. 아! 요렇게 풀어 가는 거지 뭐. 오케이. 맞다. 오, 홀리 쉣. 홀리 쉣. 슬슬 이제 좀 약간 약간 무서워지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다. 근데 공포 게임을 이렇게 멀티로 한다는 거는 크게 어떤 뭐 저 깜놀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을 거야. 야, 근데 후라시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다니는 게 굉장히 좀 그렇다. 미로에 갇혀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해가고 쑥 돌면 나온다 그랬단 말이지. 쑥 가는 거지 뭐. 오른쪽으로 오른쪽 벽만 이렇게 해서 가면은 출구를 찾을 수 있다 그랬거든?
뭐 있다. 어. 이건 캐비넷에 숨는 거네. 뭐가 나오긴 하나 봐. 알고 있자. 아, 네. 어, 여기 뭐 있다. 철학장. 너 하나 먹어. 네. 어, 잠깐만. 야야, 닫지 말고. 아이템은 I 누르면 된다, 배그처럼. 네. 어, 어디 가셨어요? 빠져있다. 쭉 와봐, 어. 이 문을 열기 위해선 레드키가 필요하다. 여기도 캐비넷에 숨을 수... 어? 뭐 있다 잠깐만. 노트. 그림을 발견한다면 저 자세히 관찰해라. 그림들은 모두 비밀 코드. 그림을 이제 우리가 맵에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보면은 비밀 코드들이 있나봐. 거기에 그 그림을 유심히 보래. 어. 그리고 지금 나 코 주웠거든. 코? 코? 어, 사람 코. 코가 잘려갖고. 아, 코가 있었어. 어. 아, 진짜요? 코 주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그림을 찾으러 다녀야 되나보다. 아. 야, 너무 넓다. 캐비넷 위치들 확인해 놓고 만약에 뭐, 오, 뭐야? 어, 아, 제발. 네, 저쪽에 캐비넷 하나 더 있던데요? 오케이, 잠깐만. 아몬드 워터, 향우울제. 캐비넷, 어, 캐비넷은 이렇게 있고. 네. 오, 문 열었다. 오. 죽기, 시계 바늘 주웠어. 오. 향우 브랜드 하나 먹고. 또 약이네. 어, 여기 뭐 있다. 뭐야? 아몬드 워터 먹어, 먹어. 아몬드 너 먹어. 네. 여긴 아예 안, 못 들어가는 곳이고. 이거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건 내가 다 본 듯한 느낌인데 캐비넷 또 안 연대 혹시 있나? 잠깐만, 어? 뭔 소리야? 어. 배경음악인 거겠죠? 설마? 오! 또 있었네? 어? 야! 캐비넷! 네. 5시 40분이라고 적혀있어. 아까 시계바늘도 먹었으니까. 네. 만약에 어떤 시계 같은 게 나오면 5시 40분으로 시간을 맞추면 뭐가 나온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사람 손가락인데요. 이건. 여기 항 불안제 더 먹어. 어, 사람 손가락 네가 먹어 그러면. 어? 어, 손가락도 먹어. 손가락 있어? 네. 어. 자, 그리고 안 본 혹시 캐비넷 너가 아까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전에 저희가 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다 먹은 거겠네? 네. 결론적으로? 네. 오케이, 좋다. 오케이, 다 봤네. 그림은 전혀 안 보이는데. 오케이. 야, 너무 어둡다. 나 조금 밝기 좀 높여야겠다. 근데 어, 뭐 말해. 왜 여기만 벽지가 다를까요? 어디 말하는 거니? 여기요. 벽지가 여기 이게 뭐 어떤데? 벽지가 어, 뭐야? 어? 야, 나만 이렇게 보이니? 엄마! 아니요. 엄마! 와! 숨어. 숨었니? 아니요. 왜 안 숨었니? 캐비넷이 안 보여요. 됐다. 잠깐만요. 저는 숨을 바로 캐비넷을 혼자 숨노 키우 혹시 졸려는 키우. 야, 저거 걸어오는 거 너냐? 아, 너구나. 네. 일로 와봐. 더 쟤 가지 않았냐? 갔어요? 어, 간 것 같아. 여기 올라가려면 또 스크류 드라이버가 또 필요하다 그러네. 모아야 될 게 되게 많다. 여긴 앞에
오. 와. 잠깐만. 어? 뭔 유리 깨진 소리 났는데? 나만 들었니? 아니요. 여기 좀 새로운 공간이다. 저는 오빠를 잃어버렸어요. 어?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왜? 위에 환풍구 또 열리고. 너 어디 있어? 저 살려주세요. 도망쳐. 야, 그 도망쳐. 뭐야, 여기 또 어디야? 야, 네가 와 갖고 여기 조명 빨개졌잖아. 응? 아, 그런가요? 너 방금 들어온 거 봤어. 나 지금 시체에 있는 무더기 있는 데 있어. 아, 진짜요? 너도 여기 방금 들어온 거 뛰어온 거 내가 봤는데? 숨었니? 아니요? 왜 잠겼대요? 아, 왜 데리고 왔어? 잠깐만.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 살려주세요. 어디 있다 나타나셨어요? 네 뒤에 네 여기로 뛰어오는 거 봤어. 아, 진짜요? 어. 어, 여기 뭐 있는데? 네, 근데 거기 쪽지 있네. 네. 시체들을 봐라.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 그들의 피를 유심히 관찰해라. 야, 이거 완전 좋은 그 저기네. 시체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단서 얻어서 가는 건가 봐. 너 하나하나씩 시체 살펴봐. 시체 피를 보래. 네. 상호 자격? 좋아. 말폼. 피스. 펄? 잠깐만. 어? 뭐 없나? 아, 철. 아니겠지. 좋아. 플랭크. 이거 사람 이름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어? 뭔 소리야?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번호 네? 표대로. 네. 한 번씩 눌렀다 떼니까 뭐 노란색으로 뭐 나오. 뭐지? 뭘 의미하는 걸까? 엄마 잠깐만. 그래, 피를 보라고 했으니까 피나 보자. 피. 피를 유심히 보라 그랬거든. 피 묻은 시체가 있잖아요. 아, 여기 또. 아, 알았다. 이 여기 시체들 보면은 네. 피 묻은 시체들 있잖아. 네. 그지? 피 묻은 애들만 버튼으로 놔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피 묻은 애들만 순서대로 딱딱딱 눌러주고 하면 되는 거야. 순서는 필요 없나 봐. 그러면은, 피 묻은 애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2번, 6번. 1번. 2번, 6번, 8번 아니야? 피 묻은 시체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피 아닐까요? 1번 이거 피 아닌가? 근데 이렇게 살짝 묻어 있는 건 피라고 볼 수가 없지. 아. 피가 확 묻어 있는 애들 있잖아. 2번, 6번, 8번 같거든, 지금. 한번 눌러 볼게. 네, 네. 안 열려. 그럼 네가 말한 대로 열렸는데요? 1번. 어, 열렸어? 아, 열렸네, 열렸네. 어, 오케이, 열렸네. 네. 어, 망치. 먹을 거 다 챙겨도 돼. 난 다 먹었대. 더 이상 없대. 안 먹어도 된대, 나는. 아. 어, 내가 망치 챙겼거든. 저도 없대요. 그리고 나 시계바늘 있고. 오케이. 일단 여기. 어, 뭐야, 뭔 소리야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막. 어. 여기로 이제 튀어나오나 봐. 저 에어리언처럼. 영화 봤니, 에어리언? 그거처럼 저기 환풍구에서 튀어나오나 봐. 그러니까 환풍구 열려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네. 어, 근데 오빠 저게 쪽지 아니에요? 방금 환풍구 밑에 있던 거? 어, 방금 읽었어. 거기 읽었던 게 그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정화.
백룸에서 시체로 발견된 실종자들의 신체. 여기 이 방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힌트일 뿐이야. 제껴도 돼. 제껴도 돼. 조명 빨간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위험을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다시 다 빨개졌는데? 아닌가? 어, 뭔가 온다. 슬슬 뛰어서 와봐. 나 잘 따라와. 여기 엘베, 우리 출발한 곳이었네. 아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돌았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지 이제. 어? 연기 엄청나는데 여기? 어? 뭐야? 읽어보자. 스태미너를 잘... 어? 야, 손전등 있네. 손전등이 R이네. 무전기는 6, 휘파람 X. 이렇게 손전등 R? 아닌데? 어? F가 손전등이라는데. 손전등. 아, 있어 손전등? 네, 여기 있어요. 오케이, 손전등 주워 너도. 아, 지금 우리 한풍구에서 나오는 게 인간 형태의 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괴물이라고 그런 설명이 나와 있네. 아. 어, 뭔데 너? 아, 내가 저기 G 눌러 봐, G. G. 아! 휘파람 부는 거야, 우리 둘이. 근데 우린 이미 지금 디스코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잡다한 기능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 저기 있으니까 훨씬 편하다. 손전등 있으니까. 여기 아까 왔던 곳이잖아. 약간. 근데 저만 약간 화면이 약간 그 환각 증세에 나타나듯이 보이나요? 난 그런 건 모르겠는데. 환풍구 조심하래. 환풍구 조심하래. 여기 다 빨개졌다. 우리 위에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말은. 괴물은 이런 식으로 피해라. 여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넓진 않거든. 우리 조금 흩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맵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잠깐만. 깜짝이야. 야, 너 뭐 먹었니? 약이요. 약을 왜 먹어? 저 사라졌어요. 야, 이리로 뛰어봐. 왜요? 아, 방금 우리 머리 위에서 막 왔어요. 불꺼. 지나간 거 확인했거든 지금. 조심 가자. 제 오른쪽으로 빠졌거든. 네. 아까 그림 찾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림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을 찾아야 되고. 방금 저 곳은 이제 키가 있다 그랬어. 키. 아니야, 조명 아직 안 밝혀졌잖아. 어떻게? 숨을게. 너 도망가. 너 런처. 저는요. 튀어.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 내 앞에 있네. 저 사람, 얼굴은 사람이고, 강아지처럼 기어다니네. 너 쪽으로 지금 슥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 환각 증세 나오네. 제가 가까이 오니까. 일단 우리 지금 나눠줄 수밖에 없어 지금 보니까. 갔나요? 아, 지금 정신 너무 못 차리는데? 안 되겠다. 갔나? 나 아이템 좀 먹어야겠다. 슥 나와봐.
잡아 먹히는 거 아니지? 아니 그림이 전혀 없는데? 잡힌 건 아니지? 네. 아, 완전히 이거 뭐 맵이 너무 어렵다. 어, TV! TV 발견! TV 발견! 저는요? 저 나가고 싶어요. 내 휘파람 소리 듣고 올래? 얘가 안 가요. 제 앞에서 얼쩡거려요. 어, 잠깐만. 뭐야? 뭔데? 씨발. 나 왜 맞아? 아, 씨발. 이 새끼 왔어. 개새끼. 아! 나 죽었어, 얘한테. 헐. 어, 어떡해요? 헐. 아, TV 발견했는데. 저기 갔어야 되는데. 빛나는 문 찾으면 부활할 수 있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죽고 나면은 빛나는 문을 찾아가고 부활하라고? 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부활도 가능해. 어, 그러면 저 그냥 여기 계속 거네, 디귿디귿. 숨어 있을까요? 아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놈 새끼가 제 앞에 있어요. 계속 있어? 네. 어, 이제 나 어느 정도 맵 알겠다. 아, 아니다. 맵 되게 어렵다. 와, 씨발. 아, 제발 꺼져. 이 새끼야. 아, 왜 안 가지, 근데? 그냥, 너도 뒤질래? 저도 죽을까요? 어, 차라리 그게 맞겠다. 거기에서 계속 서 있으면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럼 그 심장박동 소리 찾아가면 따라가면. 아, 심장박동. 잠깐만. 어? 뭐지? 방금. 어, 나 부활했다. 부활했어요? 저 숨어 있을까요? 나 부활했어. 야, 서로 휘파람 불면 안 되겠다. 나 일단 TV 있는 곳까지 왔거든. 저는 어떻게 가죠? 근데 왜 제 눈은 빨갛죠? 저 죽었어요. 그 심장박동 소리 찾아가지고 네 부활해. 어, 씨발. 어! 미친놈 아이가. 심장박동? 죽고 나면은 그런 거 뜰 것도. 어! 와. 찾으라고? 네 소리를 잘 들어. 소리를 잘 듣고 심장박동 소리가 계속 BPM이 올라가면은 어 그걸로 찾으면 되는 거야. 어. 됐다. 빛나는 문이 있거든. 심장, 그러니까 소리 계속 듣다 보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제발. 어? 이거 넌가? 네, 저예요. 어, 열었다. 아니야, 어, 열어. 열면 네 시체 위치에서 부활할 거야. 어, 부활했다. 어. 부활하고 날 다시 찾아올래? 또 온다, 또 온다. 온 것 같은데. 런 때려. 방금, 뛰지 말고. 봤어? 찾아온 거 아니지?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닌 것 같은, 저 뭐야. 이게 뭐노? 이게 그림인가? 와, 뭐야! 오빠 죽은 소리 나는데요? 와, 나도 죽었어.
쪼갰어요? 어떤 와 아까 그 강아지 괴물 말고도 네 그게 있다. 공중에 이렇게 귀신 얼굴이 있는데 그거 가까이 가니까 바로 죽여버리네. 나 일단 일어났어. 오빠 저희 만나요. 그 아이템 너 다 먹었지? 아니 아이템 사라졌어요. 아 안 돼. 너 그거 그 너 죽었을 때 죽은 시체 위치에서 부활하는데 거기 밑에 서류 가방 떨구고 죽는단 말이야. 그거 이 눌러가가지고 다 먹고 해야 돼. 너 죽은 위치 다시 가서 그거 먹고 와 빨리. 오케이. 먹고 어디? 어. 어? 새로운 문이다. 아니야 내가 닫았던 곳인가? 어? 이거 넌가? 발소리 방금 들렸던 것 같은데? 야 새로운 방 발견! 여기로 너가 와야 되는데. 저 아이템을 못 찾았는걸요? 연기나는데? 연기나는데 계세요? 어, 나 그 반대쪽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찾으러 가만히 있어봐. 네. 내 발소리 살짝 들릴텐데? 방금 들은 것 같은데? 나 보이니? 나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너 찾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 못 찾는데 이제? 일단 우리 서로 찾아야 되거든? 아, 그 새끼 온 것 같은데? 어, 나 좀 찾아봐봐. 내가 지금 휘파람 불게. 발소리 들려. 너 내 뒤쪽에 있어. 그 반대쪽 벽을 보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봐. 나는 좀. 어, 아, 일로 와봐봐. 찾았다. 어. 됐어. 가자. 네, 그건 그 아이템은 없어도 되겠죠? 어, 그냥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앞으로는 뒤진 곳에 아이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아 근데 먹고 와야 되지 않나? 너 아까 무슨 손가락 같은 거 먹지 않았냐? 그니깐요. 너 뒤진 데가 어딘지 알아? 그걸 못 찾아요. 가보시 잠깐만. 아까 캐비넷 근처에서 죽었는데? 캐비넷 앞에? 너가 죽은 위치에서 그 오빠 아까 처음에 숨었던 캐비넷 저 그 앞에서 죽었어요. 자 일단은 잠깐만 이게 좀 너가 죽은 그 위치를 좀 찾아서 시체 나중에 찾자. 안 되겠다. 나중에 찾고 뭔가 더 다른 그 방에서 할 게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시체 찾다가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아, 어, 이동을 해보자. 아까 그 길이 여기 맞았나? 어, 아닌데? 아, 잠깐만. 아, 씨발. 아, 길 개어렵다. 길 잃었어. 아. 숨 마셔. 여기가 TV방이었고. 스태미나 다시 회복하고 여기였나? 어, 야 이거 두리하기 되게 빡센 게임이구나. 어 여깄다! 와!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락? 락? 아니 그거 E를 눌러갖고 아 어 아이템 됐다. 하나씩 다 클릭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어 됐어 우와 오빠! 어 야 괴물 왔다. 야 이쪽으로 와.
이쪽. 오빠 저 순호예요. 엄마! 순호야? 아, 빡세다 게임. 빡세다. 어, 조심해. 저 캐빈은 안에 있어요. 여기서 입고 딱 하고 있을게요. 일단 나 빨리 살아날게. 네. 뭔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내 앞에 있어. 그림자 봤어. 라이브 추가하면 안 돼? 이거 34명이서 하는 게임이라고? 예? 그거 아닐걸요? 아, 3인에서 4인 게임이라고. 오빠 살아남으셨어요? 어, 나 이제 다시 태어났어. 어, 다시 빨간색이야. 뭐지? 제 앞에 있어요. 근데 너가 그 개를 따돌려야 네. 돼. 제가요? 그럼 그 나도 캐빈 앞에 또 왔다 씨 새끼 저거. 아, 이 새끼 뭘 먹는데? 새끼. 얘가 몇 마리 더 있나 보다.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 미쳤다. 이거 어떻게 나가지? 나 나가야 되나? 어, 나가도 돼. 내 시야에서 사라진 지 한 5초 정도 되면은 나가도 돼. 그리고 BGM으로 알려주잖아. 오빠! 오빠 찾았다. 일로와. 또 왔다. 아, 씨발. 잡혔다. 아! 야, 꺼져봐. 미안해, 잘못했어. 살려줘. 야, 개새끼야. 야, 이 개. 로봄아. 네? 너 폴가이즈 할 줄 아냐? 어? 아니요? 아니 로봇아 이 게임이 존나게 어렵다. 아, 저 문 열었어요. 아. 아니 이거 로봄아. 네. 이거 때려치자. 내가 봤을 때 이거 공부해 이거 안 끝나. 안 끝나고 저 뭐야 저 다음에 네. 같이 게임하자. 미안하다 내가. 아니, 아, 네. 너무 어렵다. 이게 우리 너무 헤매는 것 같아. 어. 여러분 이거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너무 어렵다 게임이. 내가 게임 나중에 잘 정해갖고 나중에 같이 저 혹시 뭐 이런 게임 로봄아 네, 네. 나중에 스탠 게임 네. 이렇게 같이 멀티로 하는 게임 있으면은 그때 너 방송 켜져 있으면은 그때 내가 저 뭐야 디스코드 신청해놨으니까 그걸로 저 할게. 네. 로봄아 고맙다. 미안해. 아니 네, 방송 시간 너무 뺏은 아, 것 같아. 아니요. 아니에요. 아 그래. 아 로봄아 너무 재밌었어 로봄아. 아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 로봄아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아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아 로봄이한테. 예. 일단은 디고 껐고 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렵다. 게임이 너무 어려워. 어 이제 좀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방종단 등장. 아. 이거는 바로 환불 때릴게요. 예. 아 게임이 이게 백룸 이거는 진짜 씨바 이거 뭐 아 너무 개 같네.
한 4명에서 해야 되네. 너무 어려, 너무 어려. 제가 예상한 거랑 너무 달라요, 게임이. 백룸 요건 바로 환불 때릴게요. 요거 환불 때릴게요. 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너무 없네. 그래. 혼자 아이돌론 하면서 야를 떠는 게 더 재미졌을 듯. 밀임. 아이돌론은 내일 컨텐츠 경매에 내놓자. 이건 내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